이번 시간에는 격장부 매듭, 격장부 매듭, 피시맨 매듭이라고 해서 피시맨 매듭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끝을 놓았죠. 양끝을 놓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한번 매듭을 해주죠. 여기서는 겹이니까 두 겹이란 뜻이죠. 한번 더 묶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번 더 묶었습니다.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매듭해서 두번 매듭으로 해주니까 겹이 되는 거겠죠. 겹장구 매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구처럼 장구가 양쪽에 되어 있죠. 이렇게처럼. 그래서 겹장구 매듭. 낚시꾼이 많이 이용한다 해서 피셔맨 매듭 되겠습니다. 당겨주면 되겠죠. 풀어주면 되겠죠.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한 번 매듭을 하죠. 여기는 겹이니까 중복한다는 뜻이죠. 한 번 더 감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매듭을 통상적으로 한 번 해주는데 겹이니까 중복해준다. 그래서 한 번 더 감아주면 조임 상태는 변경하겠죠. 낚시꾼이 많이 사용한다 해서 피셔맨 매듭 또는 장구처럼 생겼다 해서 이게 장구 치는 부분이죠. 북 치는 부분입니다. 로프 부분이고요. 그래서 격장구 매듭이 되겠습니다. 격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하다는 뜻이죠. 겹장구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